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브레인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주제와 멀티모달 러닝 두 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될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SSPP DAN이라고 해서 제가 했었던 연구 중심으로 그냥 사례에 대해서 직접 다뤄본 다음에 전체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설명드릴 SSPP DAN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주로 수행했었던 얼굴 인식 연구를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를 접목시켜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사실 티브레인에서 했던 연구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 박사과정 있을 때 주행했던 연구입니다. 일단 모티베이션과 문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인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같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샘플을 되게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당 그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필요하게 되는데 SSPP DAN 같은 경우에 SSPP 얼굴 인식이라는 거는 학습할 때한 장밖에 샘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얼리틱한 이제 얼굴 인식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앞에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 이제 SSPP 얼굴 인식은 트레이닝할 때는 한 사람당 최대한 중립적인 표정을 가진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립적인 표정 이미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할 때는 트레이닝 때 보지 않았던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진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다양한 경우들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SSPP 얼굴 인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제 원샷 러닝하고도 큰 틀에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의 SSPP 얼굴 인식에 쓰였던 DB입니다. 네, DB를 보시면은 제 왼쪽에 있는 갤러리에 쓰인 것이 트레이닝에 쓰인 이미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테스트 이미지가 이제 실제 테스트에 쓰인 이미지인데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면 환경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 컨트롤된 환경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 이에도 기존의 SSPP 얼굴 인식에서는 촬영 환경에 대해서 인제는 슈팅 로케인이라든지 카메라 센서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리얼리스틱한 월드에서의 SSPP 얼굴 인식은 좀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한 사람당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얼굴 이미지는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미지 한 장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중립적인 이미지 한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변화에는 카메라의 센서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움직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러라든지 노이즈, 다양한 포즈, 조명 변화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얼월드에서 SSPP 얼굴 인식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크게 문제를 두 개로 이제 쪼갰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 환경의 상위성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 갤러리와 그다음에 테스트에는 프로브가 환경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트레이닝할 때한 장밖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 샘플이 굉장히 적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챌린지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챌린지였던 촬영 환경의 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메인 주제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대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시켜 갖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어떤 거냐면은 머신러닝을 만약에 다뤄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데이터를 스플릿할 때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부터 나누게 됩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아예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통은 이제 트레이닝 샘플들을 다시 쪼개갖고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밸리데이션 나누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제 어떤 게임기 종류를 맞추는 인식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내부적으로 일부는 트레이닝, 일부는 밸리데이션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이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해서 뭐 요즘 많이 쓰는 레즈넷이라든지 더 최근에 나왔던 어프로치 적용을 시켜갖고 열심히 학습을 시키면은 밸리데이션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리얼 월드로 가져갔을 때 만약에 저희가 리얼 월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가진 조건에서 이제 카메라 촬영하는 게 이게 뭐냐고 만약에 모델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모델은 굉장히 인식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클러터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포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얼 월드 트레이닝 샘플들을 이제 미리부터 이제 구해갖고 그걸 만약에 트레이닝에 적용시키게 되면 좋을 것이지만은 실제로 리얼 월드 샘플들을 미리 레이블한다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라지 스케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거에서 줄여선 DA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DA랑은 어떤 거냐면은 소스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도메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스 도메인의 널리지를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타겟 도메인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DA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DA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unsupervised DA라고 했는데 왜 unsupervised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시가 있고 테스트가 있을 때 트레이닝 시에 분명히 타겟 도메인의 샘플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타겟 도메인 샘플이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unsupervised DA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풀고 싶은 굉장히 클러터한 타겟 도메인에서의 테스트 이미지를 잘 맞추기 위해선 트레이닝 시에 레이블이 있는 굉장히 깔끔한 소스 도메인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이와 더불어 이제 타겟 도메인에서의 레이블은 없지만 어쨌든 샘플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도메인 레이블 없는 샘플들을 활용을 하는 상황이 이제 unsupervised DA에서의 문제에서의 푸는 실험 프로토콜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이어그램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레이블을 가지고 열심히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그 모델은 당연히 이제 그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타겟 도메인 조금 더 이제 좀 베리에이션이 강한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굉장히 인식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소스 도메인, 레이블 있는 소스 도메인과 그다음에 레이블은 없지만 타겟 도메인들을 다룰 수 있는 모델을 주고 사실상 이 모델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소스 도메인에서 이제 타겟 도메인으로 이제 적응시킨다는 것이 컨셉으로 적용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 DA라고 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잘 적용시키게 된다면은 소스 도메인은 물론 타겟 도메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풀려가는 문제로 돌아와서 저희가 풀려가는 건 얼굴 인식이었고 조금 더 이제 표로 정의를 해봤었는데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시에도 소스와 타겟이 있고 대신 타겟 같은 건 레이블이 없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다룰 건데 일단 제가 그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러니까 촬영형이 굉장히 상이한 환경은 DA라는 문제로 제가 DA라는 개념으로 푼다고 했었는데 DA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좀 달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얘기로는 코베리트 시프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베리트 시프트라는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관련된 이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너럴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는 저희가 풀려간 상황에 지금 적합하게 됩니다. 대신에 각각의 또 두 번째 가정은 각각의 도메인의 샘플이 풍부해진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인 트레이닝시의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은 지금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지금 보시기에는 좀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 장밖에 없는 트레이닝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포즈의 베리에이션을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능 안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DA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인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보시는 샘플 디스피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가로축은
이제 포즈 축입니다. 그리고 세로 축은 이미지의 컨디션의 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로 된 점인데 지금 저희가 풀려가는 거를 일단 단순화시켰고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두 번째 클래스, 빨간색은 첫 번째 클래스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려고 한 상황에서는 지금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샘플들만 동그라미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쪽에서 분포하게 되고 거기서 포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즈 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했던 이제 얼굴 포즈를 합성하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한 장밖에 없는 샘플들을 포즈 축으로 일단 증강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점이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은 이미지 컨디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갭을 DA라고 개념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한 장밖에 없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들을 바로 DA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분포가 섞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소스 도메인의 분포를 일단 버추얼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합성시켜서 만들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와 타겟이 잘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리얼 월드 SPP 얼굴 인식을 차량 환경의 상위성과 그다음에 트레이닝 샘플의 부족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큰 네트워크의 플로어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네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일단 큰 축으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 축으로는 페이스 신테시스를 해서 얼굴 합성하는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지금 밑에 제가 이제 래퍼를 달았는데 ICM을 2015년도에 발표되었던 Unsupervised DA by Backpropagation 논문을 참고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원래 DA라는 개념 원래 있었던 개념인데 이 DA를 딥 뉴럴 네트워크의 맞춤형으로 해서 엔드투엔드 학습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이된 모델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래퍼된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걸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의 이제 장점인 것처럼 피처러닝과 그 다음에 DA 그리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세 가지를 조인트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보시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제가 여기에 지금 데이터 플로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컴포넌트가 SFCD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스 도메인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는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갖고 일단 데이터를 좀 더 증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를 통과하게 되는데 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적으로 알고 있는 VG 네트워크 같은 모델에서 이제 앞단 파트를 그냥 그대로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뒤에 C랑 D라는 게 있다는 건데 이 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쓰이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풀려가는 문제가 10명의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문제였다면 레이블 10개인 클래시파이어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하나 밑에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모든 샘플마다 그 샘플이 어떤 대상인지를 맞추는 그 클래스가 더불어 이게 소스 이미지인지 타겟 이미지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 레이블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가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은 얼굴 합성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을 뽑는 F라는 파트가 있고 F는 두 군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두 번째는 도메인을 분류할 수 있는 투 클래스의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스 네트워크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논문 자체가 겐에서 아이들 차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딥러닝이라는 걸 로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지금 특징을 뽑는 파트가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 연결이 돼 있고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마다 아마 로스 펑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는 혹시 아, 들리시네. 근데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아, 좀 더 위로 올릴까요? 아, 아, 들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처 익스트랙트 파트가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로부터 로스를 받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기에 GRL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 GRL이 어떤 거냐면은 플레임은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레이어는 굉장히 특이한 레이어인데 피드 포워드 데이터를 그냥 통과시킬 때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그냥 원래 있는 X를 그대로 X를 반환하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이 GRL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포케이션 할 때는 마이너스 람다라는 이게 곱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람다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은 람다는 보통은 상수를 설정하기도 하고 0에서 뭐1 사이에 바꾸기도 하는데 결국 네거티브 사인이 곱해진다는 것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를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피처 익스트랙터 파트는 레이블 클래시파이 로스로부터 이제 이 레이블을 잘 맞출 수 있는 누군지를 잘 맞출 수 있는 게 학습이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서 로스 펑션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로스 펑션은 도메인이 소스인지 타겟인지를 잘 구분하게끔 로스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소스나 타겟인지를 잘 구분하는 도메인 디스크립터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여기 피처에서 학습이 될 텐데 GRL이 여기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니마이즈 문제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맥시마이즈 형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피처 익스트랙트는 두 가지의 이제 로스 펑션 압박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로스, 두 번째는 도메인을 소스인지 타겟인지를 미니마이즈하는 게 아니고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세부적인 디테일은 생략을 좀 드릴 텐데 의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 DAN이라고 해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는 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겐에서의 그 에지 베슬 트레이닝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특이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잡혀 있고 얼굴을 합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당시에는 겐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었고 랜드마크라고 해서 얼굴의 특징 포인트를 기준으로 얼굴 합성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합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피드가 있고 이제 결국 이거를 잘 돌아가는지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단 공에 조정되어 있는 강의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촬영된 이미지가 지금 파란색의 바운딩 박스에 있는 이미지들이고 이거는 실제 리얼월드 이미지를 이제 표방한 거고 이거 더불어서 이제 증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정면으로 지금 이미지 한 장씩 찍어왔고 이거를 트레이닝 이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환경이 다음과 같은 거고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드리면은 대상은 30명이었고 그 다음에 샘플들은 30명이기 때문에 소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30개밖에 없겠죠. 태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 이런 컨디션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 계열은 보통 성능의 로어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가 있습니다. 로어 바운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장밖에 소스 이미지만 가지고 실제로는 소스와 타겟을 다 쓰는 건데 소스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바로 테스트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로어 바운드겠죠. 그건 39.2% 나왔고 어퍼 바운드는 사실 이건 도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타겟 이미지가 15,900장 중에서 3분의 2는 트레이닝을 사용하고 3분의 2는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원래는 프로토콜상 타겟 도메인의 샘플들의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슈퍼바이즈 DA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퍼바운드는 이 레이블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88.31% 굉장히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이 중간에 어디에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S 플러스 SV라는 거는 얼굴 합성만 이용한 경우, 그 다음에 S 플러스 T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합성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DA를 사용한 경우인데, 각각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오히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가지 조합으로 성능이 더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언슈퍼바이즈 D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샘플당 3개씩만 이미지를 이제 레이블을 줬을 때 성능만을 봤었을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LFW라고 굉장히 유명한 얼굴 인식 DB에서도 성능을 봐서 높은 성능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요약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DA라는 도메인 어테이션 개념들의 메인스트림에서의 이제 많이 쓰이는 거의 이제 변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플로우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DA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설명드릴 건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되는 베이스라인과 그것들은 이제 베리언트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DA도 이제 트렌드한 주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센트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DA를 그래서 어디다 쓸 건데라서 이제 DA에 적용 포인트들 어떤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과 변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 러닝 개념입니다. 2015년도 ICML 페이퍼에 실렸던 논문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에 애드베스트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선 GRL이라고 하는 특수한 레이어를 중간에 설정을 해서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피처를 러닝시켰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수식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로스는 위에서 있는 그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로스 LY와 그 다음에 로스 LD의 두 개 조합입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걔는 한 번쯤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수식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MS라든지 XS가 어떤 거냐면은 XX는 소스 도메인의 샘플을 의미하는 거고, XT는 타겟 도메인의 샘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MS, XS는 소스 샘플을 가지고 특징을 뽑았던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의미하는 건데, 이 수식이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은 제가 좀 굳이 로그 펑션을 여기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로그 펑션을 잘 보시면은 이 로스라는 걸 결국 줄이라고 있는 건데, 이 로스 펑션이 최대한 0으로 되게 되려면은 소스에 대해서 나온 샘플들에 대해서는 1이 나오게끔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에서 나온 샘플들에 대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0이라는 판명을 해야지 이 로스 펑션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에 이 게닌이라는 저자가 주장했던 GRL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애드베스 트레이닝을 할 때 매핑 펑션에서는 단순하게 이 로스 펑션의 마이너스 네거티브 사인을 곱하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맥시마이즈를 하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트 입장에서는 도메인이 헷갈리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만 더 의미를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는 1, 타겟은 0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거꾸로 플립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는 단순하게 0, 타겟은 1,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진동하게 되는 로스 펑션이 로스가 굉장히 이제 진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지금 쓴 것처럼 단순하게 사인을 플립한 형태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수렴이 되긴 되지만은 플립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ICCV 논문에서 이걸 태클을 걸어서 도메인 컴퓨전 로스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로스 펑션과 다르게 앞에 이제 2분의 1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거 의미를 조금만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는 플립되지 않게 소스와 타겟이
어떤 중간 지점, 0.5가 2분의 1이나 0.5 지점에 대해서 가게끔 학습하는 식으로 학습되게끔 네트워크의 로스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두 가지 기법들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클래시파이어 하나인 거고 결국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클래시파이어 하나인 건데 특징,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을 쉐어드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좀 더 생각 고민을 하게 되면은 분명 소스와 타겟은 분명히 다른 분포인데 하나의 쉐어드된 피처 레퍼런스를 쓴다는 것이 조금 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클을 거은 논문이 작년에 CVP를 나왔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기법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저희가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소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러 이미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CNN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CNN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트 파트인 거고 클래시파이가 뒤에 붙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쉐어드하지 않고 기존에 학습시켰던 소스 CNN 피처 익스트랙트 파트는 고정을 시켜갖고 이제 프리즈를 시켜놓고 거기서 나온 분포랑 유사하게끔 타겟 CNN을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의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네트워크가 프리즈되었고 이제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CNN이 있게 되는데 소스 CNN과 타겟 CNN 이 둘의 아웃풋이 구분이 안 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겟 CNN을 통과한 타겟 이미지들은 소스 샘플들의 디스플레이 굉장히 비슷하게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타겟 CNN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처음에 학습시켰던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소스 CNN에서 학습했던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그대로 붙이게 되면은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도 웬만큼 샘플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웬만큼 성능이 잘 되는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던 연구입니다. 기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데 실험적으로는 굉장히 기존의 기법들과 성능 차이가 많이 나왔던 논문이고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소스와 타겟이 분명히 다른 분포인데 이걸 유사하게 하는 건 맞지만은 소스와 타겟을 같은 특징 추출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걸 완전하게 하드하게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어댑티브하게 할 것이냐 그 차이에 대해서 던져주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이런 걸 기반의 베이스라인을 해서 DA를 적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좀 더 스마트하게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쉐어드된 걸 문제를 풀었던 연구가 있는데 구글 브레인에서 2016년도 립스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이제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코더 파트,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하는 파트가 크게 쉐어드된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타겟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 인코더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소스와 타겟이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만 추출할 수 있게끔 쉐어드 인코더라는 거를 앞에다 붙여놓고 이거랑 별개로 프라이빗한 피처가 추출될 수 있게끔 타겟 인코더랑 소스 인코더를 프라이빗하게 따로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L similarity라는 로스는 어떤 거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과 비슷하게 소스와 타겟의 쉐어드된 인코드의 아웃풋이 비슷해지게끔 로스를 설정하는 거고 L 디퍼런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분명히 같은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쉐어드된 인코드와 타겟 인코드 나온 결과가 어서거나라고 의미적으로 겹치지 않게끔 설정한 것이 L 디퍼런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의미적으로는 이제 쉐어드된 인코드와 타겟 인코드의 아웃풋이 같은 샘플들에 대해서 겹치지 않게끔 학습이 될 거고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쉐어드된 디코더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쉐어드된 예를 들면 타겟 이미지 기준으로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쉐어드 인코드를 통과한 결과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한 타겟 인코드를 통과한 결과를 합쳐갖고 이거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 있게끔 디코더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까지 되게끔 해서 L-recon이라는 것은 이제 복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해준 로스인 거고 이거 외에 이제 제일 메인 로스인 L-class라고 해서 원래 클래스를 맞추는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설정을 해서 이 네 가지를 조합을 해서
성능 굉장히 개선되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 러닝의 이제 연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작년 CVPR에 기존에 이런 DA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픽셀 레벨 DA라고도 줄여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구글 분야에서 제안했던 연구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디스코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건 같은 키워드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사이클건, 디스코건이 하는 건 결국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와 좀 다른 스타일 이미지를 바꾸는 건데 그런 이미지 투 이미지의 기법들을 이제 이런 DA 문제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기존에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법들은 결국에는 피처 러닝을 비슷하게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시키다는 건데 이거는 아예 소스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타겟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게 되면은 결과 잘 나오겠다는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원래 네트워크의 흐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인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소스 도메인은 흑백이고 타겟 도메인은 뒤에 이제 컬러 배경인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소스 도메인이 분명히 레이블이 있을 것입니다. 소스 도메인이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사이클 같은 걸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 레이블은 없지만 타겟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소스 도메인을 타겟 라이크하게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네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타겟 라이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타겟 라이크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은 원래 갖고 있던 소스 이미지 레이블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있던 조건에서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는 레이블은 없었지만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레이블 있는 샘플들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T라고 표현한 걸 클래시파이어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도 잘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취지였고 결국에는 이걸 기점으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 꼭 DA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미지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이미지 투 이미지 뭐 컨디셔널 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미지 투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풀렸던 연구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DA의 큰 두 축은 도메인 인베리언트 피처 러닝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픽셀 레벨 DA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아예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픽셀 레벨 DA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A란 것도 트렌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DA를 보시면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걸 잘 동작시키게 하려면은 타겟이 결국엔 타겟이랑의 결국 저희가 풀려고 한 테스트의 상황인데 소스 이미지 이게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1, 2, 3, 4, 5는 레이블이 있으면은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1, 2, 3, 4, 5 레이블이 있어야지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레이블을 사용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소스와 타겟이 레이블이 동일해야지 이제 이런 DA 같은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제한점이 있는데 실제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레이블이 똑같이 소스와 타겟이 똑같은 걸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오픈셋이라는 건 어떤 문제냐면은 소스와 타겟이 분명히 공유하는 레이블은 있지만은 일부 레이블은 소스와 타겟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나 6, 7, 8, 9, 10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른 레이블이 각각의 도메인에 있다는 건 이걸 푸는 문제가 최근에 제안이 되고 있고 또 재밌는 연구가 멀티 소스라는 DA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풀고 싶은 리얼월드 이미지가 레이블이 굉장히 많은 뭐 100만 개의 레이블 있는 이미지를 푼다고 했을 때 이거 역시도 이거 딱 맞는 100만 개의 이미지를 약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스 도메인을 한꺼번에 구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가 아니고 여러 개의 DB, 예를 들면 DB라든 여러 개의 소스를 조합을 해서 그 합집합으로 만약에 타겟 도메인 레이블을 커버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멀티 소스 DA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로샷 러닝, 제로샷 세팅이라는 건데 지난주에 조동현님 박사님께서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원샷, 제로샷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데
제로샷 세팅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풀고 있는 이런 DA 같은 경우에 타겟, 즉 테스트에서의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지만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타겟 샘플을 사용합니다. 타겟 샘플을 사용하는데 레이블을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로샷 세팅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소스에서 1, 2, 3, 4가 있고 테스트 샘플을 아예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DA가 굉장히 아직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베이스라는 논문을 보시고 이런 오픈셋 도면 어택테이션 문제라든지 이거는 작년에 ICCV 논문에 실렸던 논문인데 이런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소스 DA라고 해서 올해 CV펄에 나왔던 이런 논문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제로샷 딥 DA라고 해서 바로 최근에 올해 9월에 ICCV에서 발표되었던 이 논문을 보시면은 뭐 재밌는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DA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D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던 연구 분야 중 하나인데 이제까지는 이런 DA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실제로 퍼블릭 데이터셋인데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컬러,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흑백, 아 반대인데 흑백이나 타겟 그런 식으로 약간 분명 숫자를 다루는 건 동일한데 다루는 상황에서의 배경 같은 거라든지 상황의 다른 것들을 설정했던 DB를 기준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nist, mnist-m 이거 외에도 이제 뭐 syn, si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같은 레이블을 다루지만은 차량에 달랐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룬 DB가 있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 중 하나가 오피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총 3개의 도메인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 도메인입니다. 아마존 도메인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쇼핑몰을 가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상품들이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DSLR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단조로운 상황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촬영된 환경 세팅을 의미합니다. 웹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제 리얼월드 환경에서의 촬영된 이미지를 의미하고 DSLR은 동일한 상황으로 리얼월드이긴 하지만은 조금 해상도가 좋았던 촬영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다루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고 이거 외에도 소스 도메인은 합성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타겟 도메인 리얼월드 이미지를 해서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리얼월드의 얼굴 이미지를 이제 합성 이미지긴 하지만 합성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DA를 적용시켰던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두 번째 설명드릴 응용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연구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DA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 한 장을 보여주고 머신한테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의 파싱이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거에서 만약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아마 인도인 것 같고 약간 연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차도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비이클 같은 거는 파란색으로 해서 결국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 내에서 영역별로 어떤 객체라든지 어떤 오브젝트 의미한지를 세그멘테이션하는 태스크라 볼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자율주행에서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에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리얼월드 이미지가 아니고 GTA인가 그 게임에서 만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타겟 도메인인 리얼월드에서 이런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거 이미지를 하나하나 레이블하는 게 어려운데 게임 엔진을 이용한 뭐 GTA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DA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은 합성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합성 이미지 기반의 뭐 게임 엔진 같은 것들 기반으로 했던 이미지, 타겟 도메인은 리얼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에서 오른쪽 밑에는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어떤 이제 연구자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DA로 풀었던 사례가 나오니까 아예 내친 김에 여러 가지 유명한 도시들을 다 DA로 풀어보자고 해서 리오라든지 로마 아니면 타이페이, 도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을 다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그 도메인이라 가정을 하고 레이블링해서 대포를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리오나 로마 같은 경우에 비해서 타이페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비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이미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도메인마다 차별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기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으로 세그멘테이션 됐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도 분명히 DA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OD라고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DA로 푸는 사례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내에서 어떤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찾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도메인은 리얼 이미지로 타겟 도메인은 동화책 같은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세팅에서 이미지 실제 리얼 월드와 약간 합성을 도메인에 다르게 처리해갖고 이걸 DA로 풀어서 결국에는 OD를 푸는 문제의 접근법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리얼 월드에서 로봇한테 어떤 물체를 쥐게 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 로봇은 어떤 특정한 물체들을 인식을 해서 그 특정 물체만을 이제 로봇팔로 쥐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RL 같은 걸로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GTA랑 비슷하게 왼쪽에 있는 약간 시뮬레이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가 아니고 비디오겠죠.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리얼 월드에서는 DA를 적용시켜서 풀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요새 BTV라든지 그런 IPTV가 유행인데 저희가 TV를 보다가 만약에 송중기를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럼 송중기가 나오는 장면을 찾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 포털 같은 데 보면은 보통은 이미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 포털이나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미지와 비디오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게 이미지는 보통 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비디오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블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된 비디오에서의 특정 대상을 찾기 위해선 소스 도메인은 이제 스태틱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DA를 풀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왼쪽 밑에 보시는 거는 박물관에서의 이제 어떤 유물의 종류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용되었던 DA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도메인은 어떤 촬영자가 되게 고심을 해서 열심히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특정 유물도 굉장히 정적으로 DSLR 같은 걸 촬영한 이미지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에코센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고프로 같은 걸 가지고 박물관을 쭉 돌아본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DB에 있는 도메인은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풀고 싶은 거는 멈춰서 찍는 게 아니고 고프로 같은 에코센트릭 카메라에 촬영된 이미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회를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귀를 사람의 귀 모양이 특정 대상을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를 판별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DA로 풀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금까지는 사례였던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풀면 좋겠다 생각했던 애플리케이션 또 다른 포인트인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정갈하고 굉장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만약에 학습으로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리얼월드에서 만약에 궁금했던 특정 메뉴가 뭔지를 맞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촬영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굉장히 정돈해 찍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 같은 거를 판별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최근에 네이버에서 제가 알기로는 쇼핑렌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쇼핑렌즈는 어떤 거냐면은 저길 가다가 만약에 어떤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옷이 너무 이제 궁금한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착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촬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옷이 어떤 건지가 분명히 G마켓 같은 쇼핑몰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여기서 도메인 갭이 발생하는 게 지금 그나마 촬영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긴 했지만 리얼로 촬영하게 되면 흔들릴 거고 굉장히 상황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쇼핑 렌즈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인지를 찾을 때 DB, 그러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G마켓 같은 데 있는 그 DB가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랑 실제 리얼월드에서 이제 갭을 커버하는 데도 DA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 밑에는 제가 이미 들었던 사례인데 BTV 같은 데서 특정 연예인이 나오는 장면 같은 걸 찾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미 연구가 어딘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되고 있거나 그래서 영상 이미지는 아니고 음성 인식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미 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되게 좋다고 생각되면은 노래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갖고 녹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특정 노래가 어떤 건지를 나올 텐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멜론이라든지 유명한 데서 있는 DB의 음악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MP3 파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궁금해하는 그런 환경은 예를 들면 뭐 카페라든지 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이 많기 때문에 노이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갭을 음성인식 중에서도 만약에 DA를 풀게 되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연구 쪽으로도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용화도 분명히 진행이 어딘가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A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혹시 제가 발표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라도 만약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제가 발표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 네. 세부적인 성능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자료를 보면은 소스는 소스끼리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고 네. 네. 탈겟은 탈겟끼리 컨디션이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고 소스는 소스끼리 컨디션이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고 잠시만요. 그 디스크리비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 만약 탈겟의 네. 컨디션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으면 그 경우에도 잘 작동을 하는지가 타겟이 분포가 여러 군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배려성 강한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바로 보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조금 달리 보면은 제가 아까 들었던 사례 중에서 그 멀티 소스 DA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소스 타겟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도메인 두 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상황 어떻게 멀티 타겟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걸 풀려가면은 베이스라인은 바로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에 약간 디스플레이 만약 크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패턴이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약간 웨이트를 줌으로써 구간별로 한다든지 약간의 추가적인 테크닉이 들어가야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이거는 실험적으로 해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 셋을 나눌 때부터 약간의 경향성이 있게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DA라도 충분히 적용이 될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거 갖고 실험을 많이 해봤었는데 보통 실험할 때 이제 튜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험을 튜닝을 거의 안 했고 거의 이제 바로 했을 때 결과가 나온 거 보고 큰 틀에선 DA라는 거 생각보다 잘 적용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서 하시는 거 계신 분 연구가 있으시면 적용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